3대 0,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이겼고요. 잠시 후에 이제 두 번째 매치 대한민국의 안재현 선수, 중국의 쉐페이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안재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안재현 선수는요. 네. 올라운드 플레이 선수이면서 굉장히 컨트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자 리듬을 리듬감은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예. 어떤 코스에서도 깊은 코스가 나올 수 있고 다만 조금 플레이가 네. 많이 떨어져서 플레이를 합니다. 네. 조금만 붙어서 플레이하면 굉장히 좋은 더 매서운 플레이가 될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안재현 선수는 네. 대전 동산고등학교 3학년 1999년생입니다. 현재 18세고요. 오른손 쉐이크핸드 공격형. 예. 네. 국내 고등부 랭킹이 1위입니다. 그렇죠. 예. 대단한 실력이죠. 세계 18세 이하 랭킹도 3위고요. 네. 바로 이 대회 작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예. 승리할 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상대하는 선수는 이제 중국의 쉐페이 선수인데요. 예. 1999년생 똑같은 동갑입니다. 18세. 예, 18세. 예. 18세 이하 랭킹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안재현 선수가 3위인데 18세 예. 이하 랭킹 쉐페이 선수는 18위. 그러니까 랭킹에 있어서는 안재현 선수가 위입니다. 그렇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팬홀더거든요. 예, 예, 예. 네, 이면 타퍼. 예. 이제 중국의 이면 탑 패널드죠. 네, 예. 패널드 이면 탑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저 패널드가 그 백핸드를 칠 때 꺾어서 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예. 바로 그냥 라켓 뒷면으로 백핸드를 예. 치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구사하기가 편합니다. 네, 저 그립에서는. 네. 뭐 중국 선수는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선수도 상체 근육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하체도 발달했고요. 예. 성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근육질의 예. 그 뭐 몸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저런 선수들이 드라이브의 공격 힘이 있고 회전이 강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것을 좀 잘 타이밍이라든지 각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잘 공략을 해야 예, 될 맞습니다. 텐데요. 예. 대한민국의 안재현 선수. 저희가 이제 중국 선수를 이기려면은 과감한 공격력과 중진에서 가볍게 디펜스를 하다 직접적으로 빠른 공격 들어가는 거. 자, 첫 번째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크니까 네. 타점이 딱 높네요. 예. 굉장히 빠르고. 자, 별로 라켓 휘두르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쉐페이 첫 득점했습니다. 서브로 쉽게 가겠습니다. 그렇죠. 1대1. 첫 세트는 네.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해보면서 상대방의 네. 장단점을 좀 빨리 파악해 하는 게 좀 좋은 게 좋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와. 와. 물러서지 않고 저 잘 받아내네요. 받기 어려운 코스인데. 네. 버트 서서 좀 빠르게 네. 받아냈습니다. 2대1. 그렇죠. 네. 2대2. 오히려 조금 천천히 오는 공에 약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네. 워낙 빠른 공은 잘 받아냈었고요. 중국 선수들은 좀 빠른 볼에 좀 강하죠. 빠른 공격. 예. 자. 지금은 연속 백 네. 쉐인페이 선수가 연속적으로 백핸드에 득점을 많이 했죠. 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백코스로 돌아왔을 겁니다. 네네. 백코스에서 이럴 때 우리 안재현 선수가 좀 핫코스로 좀 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받았어요. 안재현 받았어요. 저게 우리 안재현 선수 좀 특이했는데 디펜스를 하면서도 휘어 들어가는 예. 공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전혀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공급 들어오는 쉐페이입니다. 중국 선수들도 네네. 지금 작년에 저희한테 졌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예. 살벌 하고 팔을 갈고 나왔겠죠. 예, 그렇죠. 예. 팔을 나왔습니다. 4대 3입니다. 백으로 좀 길게 넣어도 괜찮은데. 짧은. 그렇죠. 예. 4대4 동점. 서비스 작전은 지금처럼 네네. 상대방 핫쪽 짧게 하든가 그리고 상대방 백쪽 길게 네. 그런 작전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레시브를 조금 상대방 핫코스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네. 그대로 네. 네, 들어갔습니다. 힘으로만 이기려고 해서는 넘을 수 있는 상대가 그렇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 포스를 좀 잘 공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세계 탁구 흐름이 네네. 다 거의 다 네트플에서 이제 승부가 가려집니다. 그렇죠. 잘 잡았습니다. 아, 과감하게 들어오네요. 네. 잠깐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세계 탁구 흐름이 네네. 네트플레이에서 다 결정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결력도 중요하지만은 중진에서 어느 정도 타이밍을 늦었다가 빨랐다가 하는 기습적 공격. 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대 5입니다. 자. 쭉. 이게 또 넘어오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또 생각하고. 네. 이번에 서비스를 바꿔봤는데. 네, 예. 네. 상대가 잘 받아냈고요. 조금 더 그 슈엔페이 선수 화 쪽으로 좀 작게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 여기는 강하게 예. 완전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상대의 공격이 분명히 강하기는 한데 뭐 나도 받아낼 수 있다 약간 예.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또 안재현 선수가 네. 좀 이 기가 셉니다. 네. 너도 하면 나도 한다. 네네. 이런 승부에 강한 선수죠. 6대6 동점입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코스를 꺾어줬어요. 예. 지금 디펜스 타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빨리 하지 않고 가볍게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돌아서서 공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네. 디펜스만, 디펜스 위주 쪽으로 하지 말고, 공격을 좀 과감하게 네.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슈에페이 선수는 계속 그 앞쪽에서 받아내고 있고, 그렇죠. 안전 선수도 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득점이 나오는군요. 7대7. 지금 이면 탑법 선수들이 네. 좀 가장 그 싫어하는 코스죠. 짧은 스톱을 놨을 때는. 그렇군요. 예. 왜냐면 거기까지 와서 하고 백코스 돌아오는 게 조금 늦거든요. 네. 네. 코스를 잘 선택했습니다. 이제 선수. 7대7. 서 좋습니다. 아, 강한 그렇죠. 더 했습니다. 그렇죠. 안재현. 그렇죠. 예. 맞대결에서 이기는군요. 예.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두 개 정도 중진에서 디펜스를 하다가 네네. 과감하게 진처럼 돌아서 해야 됩니다. 네. 예. 돌아서지 않으면 아까 같이 그 슈이페이 선수가 안지 선수 화 쪽으로 이제 코스를 변환을 줄 겁니다. 네. 서비스 고! 아, 네. 여기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공격으로 상대가 먼저 들어왔어요. 예. 조금 타점 위에서 자신의 화 쪽으로 왔을 때는 타점을 위에서 잡아서 직선 코스 상대방 백 스트레이트로 걸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자, 물론 맞대결을 해서 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또 그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마 킹 서브 받았어요. 아. 긴 서브를 예. 과감하게 들어오면은 그 공은 받아내도 그 다음 공격이 매서워지니까요. 제가 전반에 잠깐 그 슈엔페이 선수가 네네. 백핸드로 3개 정도 득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돌아서서 득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안재현 선수가 조금 상대방 화 쪽으로도 빼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을 좀 끌어당겨 놓고 다시. 그렇죠. 예. 예. 좀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긴 서브. 오, 좋습니다. 네, 열심히 잘했습니다. 좋아요. 테이블에서 튀어오르는 그대로 받아 넘겨서 그렇죠.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네. 우리 안재현 선수. 네. 중점수 하쪽으로 좀 짧게 놓고 기습 상국으로 한번 노려봤으면 합니다. 자, 서비스 가지고 있는데요. 예. 네.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진 선수. 자, 두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입니다. 아, 긴 서브 좋아요. 좋습니다. 예. 과감한 공격.
과감합니다. 과감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저렇게 과감하게 공격을 네. 해줘야지 우리가 중소수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네. 쉘페이도 저렇게 긴 공격 서비스로 네. 그에 뒤따르는 공격으로 득점을 했었는데 바로 네. 안재현이 갚아줍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길게 넣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재현 선수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보여줘야죠. 그렇죠. 자, 네. 짧게 들어오는데 아. 저거를 네. 커트성 스톱보다는 차라리 돌려서 상대방 미드 쪽으로 돌려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커트성으로 연속 두 번 넘기면 예. 바로 두 번째에서 그렇죠. 드라이브 공격이 들어오기 공격이 때문에 들어오는데요. 예.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안재현 선수가 네. 스톱을 주고 뒤로 물러납니다. 네네. 조금 더 붙어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돌릴 수 있는 공격력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아쉽네요. 야, 첫 번째 게임부터 뒤웠습니다. 네. 아~ 살짝 걸렸어요. 11대 10. 괜찮습니다. 자기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네, 자신 있게 야, 제가 해주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서비스 좋고 네. 긴 거 한번 다시 보여줘도 괜찮을 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상대 범실 우리 안재현 선수 공격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네. 예. 다시 한번 뉴스 그리고 상대 선수가 네. 본인이 짧게 났을 때 또 상대에서 짧게 났을 때 이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공격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예. 아, 양팀 선수 뭐 실력 차이는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우리 안재현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저게 스톱을 주고 뒤로 떨어지니까 네. 다시 넘길 때는 좀 타이밍이 안 맞고 또 불안하거든요. 네. 자, 이제 버리고 네. 12대 11. 네. 하루 짧게 넣었을 때는 과감한 3구 공격이 필요하고요. 자, 지금 반대편으로 한번 크게 꺾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좋은 작전입니다. 네. 그렇게 또 해주면 좋은데 자신 있을까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짧은 공격! 이걸 막아내네요. 자, 이 공을 받아내면서 쉘페이 선수가 13대 11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네네. 다 잘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줬으면 고마운 게 네. 상대방 결정구를 카운터 드라이브를 할 때 네. 좀 상대방 미들 쪽으로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상대방과 안재현 선수의 뭐 실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떤 작전을 누가 먼저 구사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예. 결정구를 좀 상대방 미들 코스 몸 쪽으로 좀 공격을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서비스도 이제는 과감하게 상대방 핵도 깊게도 좀 넣어주고 네. 그리고 하쪽으로 본인이 상대방 하코스에다 짧게 넣었을 때는 그렇죠. 과감하게 좀 드라이브 상구로 연결해주고 그렇죠. 먼저 이제 공격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예.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게임 13대 11로 쉘페이 선수가 가져갔고요. 자, 첫 번째 매치는 중국의 왕추친 선수가 황민하 선수를 게임스코어 3대 0으로 이겼고요. 두 번째 매치 중국의 쉘페이 대한민국 안재현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쉘페이 선수가 가져갔고요.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안재현 선수의 서비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좀 좋아요. 그렇죠. 물러서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러서지 말고 네. 저 지금 한 저 내용을 가지고 네네. 계속 좀 견뎌야 됩니다. 이제 지금 오히려 쉘페이 선수가 조금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좋았습니다. 받았어. 상대 범실 안재현 타임을 조금 늦췄죠. 네네. 네. 빠른 볼보다는 좀 늦춰서 상대방 타임을 좀 멈추겠습니다. 드라이브 타임을.
셰페이 선수가 약간 드라이브로 하면서 미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예. 서브를 어떤 섭쓸게요. 커트성이었습니다. 예, 빠른 공격. 지금 안재현 선수가 스톱 랩시가 좀 많습니다. 네네.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려서 레시브를 한다든가 네. 과감하게 길게 준다든가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네. 짧게 들어오면 짧게 그냥 평이하게 네. 들어온다는 걸 그렇죠. 읽고 있어요. 예, 예, 예. 과감한 레시브 좀 그냥 다 지금 그렇죠. 네. 지금은 범실이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도 짧게 그냥 그렇죠. 저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좀 길게 준다든가, 길게 준다든가 예. 예. 돌려서 준다든가 코스를 확 꺾어 준다든가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좀 우리 안재현 선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대 1. 자기의 본인의 강력한 화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 못 살리고 있습니다. 옆 코트에서 경기하는 공이 넘어왔습니다. 자, 3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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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테이블의 끝쪽으로 휘어서 들어가는 서비스였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서비스 갖고 상구가 안 되면 단순하게 서비스로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또 상대가 이번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 리시브가 왔습니다. 역시 중국 대표 선수답네요. 네. 네. 리턴이 바로 오면 그걸 공격하려고 기다렸는데 확 꺾어졌어요. 안전 선수도 저럴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예측도 빠르고 또 본인한테 안 맞는 볼이 와도 넘길 수 있는 능력을 또 갖고 있네요. 4대 2. 선수. 좋습니다. 아, 다시. 아, 잘 받았는데. 아. 지금 마지막에는 미스를 했지만 네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예. 네. 굉장히 받기 어려운 공이었는데 잘 받아냈습니다. 안재현 선수 그런 플레이를 계속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 점수는 좋지만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계속 그런 플레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거라고 믿고. 네. 다음은 차라리 레시브를 좀 길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프 너무 드라이브. 이번에 전환되는 게 조금 불안한가 싶었는데 잘 받았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연결이 될 때 슈에페이 선수는 빠른 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이제 안재현 선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박자 죽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예. 리턴이 한 박자가 예. 죽었어요. 역시 적응력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네. 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그 미묘한 타이밍인데 거기서 예. 에러가 나네요. 그게 학교의 매력이죠. 드라이브 공격!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저런 공격이죠. 과감하게 돌아서서 네. 드라이브. 과감하게 공격을 하면서 지금까지 상대가 가운데 코스. 네. 아, 좋습니다. 몸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저런 코스가 결정전에 참 필요합니다. 6대 3. 네. 좋습니다. 네. 7대 3. 지금은 모션과 네. 타이밍으로 선수를 좀 페인트 모션으로 선수를 흐트러놨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좀 보여줘야지 상대방도 머리가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완세트보다는 첫 세트보다는 두 세트 정도 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좀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 중국의 쉐페이. 지금 안재현 선수 레시브 좋았습니다. 골도 네. 떴지만은 타임을 좀 늦췄고 그리고 쉐페이 선수는 조금 처리하기 곤란한 쪽으로 넣었죠. 레시브 됐죠. 아 좋습니다. 저것도. 그래요. 네. 예. 타이밍이 좋습니다. 예. 예. 지금 떠서 가는데도 타이밍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못 받아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런 타이밍을 이제 가지고 네네. 저 또 저런 타임만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다가 네. 또 기습적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혼동을 줘야 되죠. 예. 별로 강하지는 않았는데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그렇죠. 예, 당황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9대 3 점수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자신 있게 하나 해야 됩니다. 공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 있게. 긴 서브. 망설였죠. 네. 그렇죠. 좀 본인도 의해서 했을 거라는 그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하나 더 하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아, 서브 좋습니다. 드라이브 공격. 와, 좋죠. 예. 저 공격 좋은데요. 예, 예, 예. 계속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스톱을 상대방 화로 짧게 주든지. 예, 게임 포인트. 아, 받았어요. 아, 뭐, 이미 뭐 상대가 공격권을 잡고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예. 자, 지금 백핸드에서 커트성으로 리시브를 했는데요. 그렇죠. 예. 또 안재현 선수가 이 로빙을 좀 잘 띄웁니다. 네. 근데 오늘 좀 몸이 굳어있네요. 공격형 선수들은 저렇게 리시브, 커트성 리시브를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돌리든지. 예. 네. 드라이브성 리시브를 많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자, 득점하면서 두 번째 게임은, 예, 아, 대한민국의 안재현 선수가 11대 5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포인트에서도, 네, 우리 안재현 선수 포인트 딸 때도, 네, 지금처럼 무회전 백드라이브를 복귀해서 타임을 상대방 타임을 흐트러놨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좀 과감하게 스피드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국은 금방 그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돌아설 겁니다. 네. 전원 볼이 돌아오면은. 그렇죠. 예. 예. 분명히 드라이브의 힘에서는 쉐페이 선수가 위죠? 좀 강하거든요. 예. 좀이라고 생각되죠. 예. 그러면 안재현 선수는 그 정면 대결보다는 드라이브와 드라이브의 대결보다는 타이밍의 싸움, 그렇죠, 예, 예, 코스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 잘 풀었어요. 11대 5 점수차도, 예, 컸고요. 첫 번째 게임은 좀 듀스 하면서 좀 아쉽게 내줬는데, 예, 좋습니다. 이제 3세트가 들어갈 때는 상대방이 좀 화 코스로, 네네, 공격을 한다든가, 네, 타임을 가지고. 자, 1대1의 네, 게임 스코어입니다. 제2번 매치. 1번 매치에서는 왕추친, 중국의 왕추친 선수가 대한민국 황민아 선수를 3대0으로 이겼고요. 이제 2번 매치 슈에페이와 안재현 선수의 대결 1대1입니다. 네. 3번 게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노, 아, 서비스 G를 받았나? 왜 노란 핸드 카드가 의외인지 모르겠네요. 네. 슈에페이 선수. 이게 옐로우 카드가 하나 있네요. 예. 서비스 G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살짝. 아, 좋습니다. 네, 실컷 썼습니다. 그쪽입니다. 네. 네. 지금 코스를 몸쪽으로.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참 처리하기가 곤란한 코스거든요. 네. 예. 서브 바꿨습니다. 낙포 서비스로. 드라이브 공격. 힘이 있어요. 네. 네, 파워가 좀 대단합니다. 네. 우리 안재현 선수도 이제 서브를 좀 화로 짧게 놓고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미들 쪽으로 건다든가, 아니면 백드라이브를 상대방 핫 쪽으로 건다든가. 네.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아, 좋습니다. 네, 서비스 득점. 네. 상대방도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지금 덤비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 좋네요.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게임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1대1의, 예, 상황. 네. 예. 여기서 이제 승패가 좌우할 수 있으니까 중국선수는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이 탁구경이가요, 네, 11포인트로 되면서부터 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타임을 줄여서. 네. 타임을 늦춰서 주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지금 서비스를 바꿔서, 네, 넣었었는데 안재현 선수 잘 대응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 서비스 포인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네. 네. 셰페이. 드라이브. 좋아요. 좋았습니다. 예. 지금 강력적으로 좋았습니다. 네네. 예. 가볍게 높은 드라이브를 이용한 다음에 상대가 가볍게 대지포를 전진으로 들어간다고. 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전이 많이 먹어서 튀어나가네요. 예. 우리 또 오늘 결승전입니다. 의라차차군단 많이 예, 왔습니다. 응원 소리가 뜨겁습니다. 예. 자, 4대2. 아, 길었어요. 조금 아쉽네요. 좀 저런 볼은 네네. 돌아서서 과감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정스러워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가끔 좀 돌아서서 좀 예.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볼이거든요. 지금 네. 같은 볼은. 본인도 아쉬워하네요. 네. 역시 회전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5대 3. 그 포스를 꺾어주는 거. 그렇죠. 네. 예. 지금 이면 탑돌 선수들이 저 포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지현 선수가 굉장히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길게 서브가 하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예감에는. 돌아서서 레시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역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서두입니다. 네, 지금 선수가 좀 있습니다.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예. 탁구는 조금 서두르면 네, 네. 범미스가 좀 많이 나오죠. 6대 3. 아, 지금 반대로 왔네요. 예. 예. 포핸드를 기다렸는데. 우리 안지현 선수가 이제 앞으로 지금과 똑같은 서브가 들어왔을 때는 드라이브로 좀 돌려서 백핸드 네. 드라이브로 좀 돌려서 레시브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현 선수 포핸드를 기다렸는데 정반대로나 예. 왔어요. 예. 6대 4. 다시 한번 상대방 핫쪽 핫곳을 짧게 좀 넣고 한번 과감한 공격으로 들어. 아, 저게 돌아서서 한번 과감하게 공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야 지금까지 왔던 플레이가 다시 또 이용하면은 득점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네. 너무 안전 플레이만 하다 보면은 자기 또 범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돌아서 상대방 밑 가운데 코스로 상대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돌아서죠. 아. 잘 돌아섰는데 상대 리시브가 뭐 강했네요. 네. 네. 코스를 잘 보고 뺐네요. 상대가. 6대 6 동점 됐습니다. 아, 진짜 두 선수 팽팽한데요. 예. 기술도 기술이고 네. 또 이 지금 두뇌 싸움이 네. 서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 예. 지금 3구에서 지금 기다렸는데 안지현 선수는 예. 기다리던 대로 안 왔어요. 그렇죠. 예. 동점에서 쉐페이의 서비스. 좋습니다. 예. 자, 셰페의 범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두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안지현 선수가 타이밍을 안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연결로 하다가 기습적으로 이제 안지현 한번 공격을 과감하게 좀 해줘야 되죠. 네. 예. 안지현 선수 선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대 6. 받았어요.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아. 돌아서서 공격. 그렇죠. 네. 한 두 번까지는 네네. 가볍게 저렇게 받아주고 네. 세 번째는 돌아서서 과감하게. 그렇죠. 네. 좀 돌아서서 공격을 강하게. 그렇죠. 아니면 좀 코스를 네. 갈라주던지. 예, 예, 예.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게 어렵겠죠. 지금 중계석에 앉아서 말만 예.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얘기를 하지만 예. 워낙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본인들은 저희들보다 더 하겠죠. 예. 그런 예. 마음이 예. 벤치도 마찬가지고 벤치 아닌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예. 7대 7입니다. 서브 좋습니다. 드라이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저런 공격이 네네. 또 살아나야지 아까 같은 중간에서 디펜스 하다 기습적인 공격 또 네. 서브에 이은 상부 공격 이런 게 살아나야지 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네. 네. 안지현 선수는 확실하게 자기가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득점 예. 확률이 높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서비스의 득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인드의 공격이라. 좋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아, 네. 위험했는데 네.
좋았어요. 저런 어려운 볼이 네네. 하나하나씩 들어가고부터는 선수들이 자신감 찾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셰페인은 덤벼요. 네. 안전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9대 7? 그렇죠, 9대 7. 하루 짧은 4시부터 괜찮습니다. 자, 짧게 서브는 짧게 화로 주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여기서 이제 레시브가 하나는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자, 이제 한 점인데요. 예. 뭐 상대 범실도 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과감한 레시브로. 그렇죠. 아, 예. 했는데. 상대 강한 드라이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상규 작전을 상대방 한쪽으로 좀 짧게 놓고 네. 과감하게 좀 상구 공격 화 드라이브로 상대방 미들이나 백쪽 깊게 드라이브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대 8입니다. 한 점이 필요한데요. 네. 이 선수들이 한 점을 따기 위해서 네. 하루에 6시간씩 훈련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서브. 그렇죠. 그렇죠. 네. 11대 8로 제 3게임 안전이 네. 잡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이제 2대 1이 됐습니다. 아, 안전 선수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워낙 두뇌 플레이가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제 집중력을 굉장히 네네.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안전 선수가 그런 적응력도 없고 다 좋은데 네네. 약간 그 자기 플레이가 안 맞을 때는 조금 그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가끔 보이는데 셰페이 선수는 분명히 힘에 있어서 우위는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힘으로 경기를 풀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안전 네. 선수는 상대를 좀 잘 이용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지금 너무 상대방을 잘 이용하고 있고 네. 두뇌포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재현 선수는 지금 쉐페이 선수랑 경기를 펼치고요. 지금 네 번째 매치에서 예, 예. 왕 추친 선수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예, 예, 예. 자, 지금 두 번째 매치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매치는 왕 추친 선수가 황민호 선수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3대 0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점수 차이가 예. 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예. 게임이 11대 9, 두 번째 게임이 11대 7. 세 번째 게임이 아쉬웠어요. 15대 13, 듀스 예, 끝에 15대 13으로 왕추친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예.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고요. 쉐페이는 지금 안재현이 게임 스코어 2대 1까지 왔습니다. 네.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한 번에 게임 11점에 먼저 다다르면 그렇죠. 두 번째 매치 예.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플레이를 잘 생각해서 좋습니다. 예. 이렇게 범실이 많아지고 있어요. 쉐페이 그리고 이제 이수동 감독이 네. 네 게임째는 과감하게 좀 돌아서 공격 좀 해라 하는 네네. 사인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긴 서브 그렇죠. 좋아요. 아, 잘 받았네요 상대가. 네. 네. 과감하게 긴 서브는 좋았는데.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아까보다는 우리 안진 선수가 좀 백코스를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이세돈 감독님께서 많이 주문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쉽게 레시브 줬네요. 네. 기다렸다가 강하게 그렇죠. 넘깁니다. 조금 더 상대 선수, 슈에페이 선수 화 코스 짧게를 좀 더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시브 할 때는. 레시브를. 그렇죠. 공략 코스 주고. 심판 분들이 오늘 판단이 좀 빠르시네요. 네. 워낙 그 심판들은 베테랑이십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시고 코리아 오픈에도 자주 오시고 외국에서도 자주 오시는 분들입니다. 좋아요. 시도는 좋았는데요. 네, 레시브 잘했고요. 예예. 예. 못 받을 줄 알았죠. 네. 못 받으려다가 받아서 들어오니까 엉거주춤하다가 지금. 사실 이런 공 그냥 넘기기만 했어도 그렇죠. 예, 특정으로 이어질 예. 것 같았는데. 예. 뭐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3대 1.
긴 서비스를 넣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아, 속도 바뀌네요. 좋아요. 그렇지, 가볍다. 아. 자, 이제 양 선수 모두 뒤로 물러났는데. 이제는, 네. 우리 안재현 선수가 좀 과감하게 떨어졌어도, 네.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네. 어차피 뒤로 물러서면 불리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과감하게 들어가, 실점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예, 들어가 예. 필요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조금 과감한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코스 잡았어요. 아. 아, 이게 나가는군요. 조금 볼을 네네. 너무 빨리 잡았습니다. 좀 볼을 안아서 갖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임팩트가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코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코스였는데 네. 미들도 가운데 코스도 괜찮았습니다. 5대1 아 불안합니다. 오 잡게 됐네. 아, 서비스가 불안했는데, 미스루가. 예. 잘 대응했어요. 예. 상대도 아... 범실이 있어요. 근데 앉아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상대도 본인이 잘... 생각했던 공격을 받아내면은 예. 당황을 예.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루 정도 미스루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쉐이프에서 조금 서브를 바꾸고 있네요. 네네. 네, 너클성 서브를 좀 나클성 서브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 역시 회전의 양이네요. 바운드가 네네. 많이 튀어오르죠. 그렇죠. 네. 튀어올라오는 바운드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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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튀어올라왔어요. 6대2 중국성 나바가 좀 그런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올 때는 네. 뭐 범실도 있습니다만 일단 들어오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렇죠. 그럼... 미스하더라도 아... 네, 지금 잘했습니다. 네. 지금 4게임 진행 중인데 점수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뭐... 이번 세트는 네네. 아, 이번 게임은 뭐 세트는 과감하게 네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스코어 네. 2대1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아 여기서 범실. 근데 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뭐 이번 게임 점수가 많이 벌어졌지만은 아직 뭐 남아 있고요. 네. 플레이가 좀 무너지는 것 같은 안재현 선수인데요. 다음 게임에서 네네. 또 기대가 되니까요. 이번 게임에서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죠. 아, 저러고도 이제 또 나갔어요. 네. 자, 11대2로 제4게임 점수가 좀 크게 벌어졌는데요. 슈에페이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게임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5번 게임에서 네. 두 번째 매치 슈에페이와 안재현 네. 선수의 대결이 결판 나게 되겠습니다. 이 5번 게임에서는 5번 게임에서는 조금 우리 안재현 선수가 네. 과감하게 좀 공격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지금 뭐 다른 것은 대등한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안재현 선수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그 기술 변화가 다양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될 플레이, 그게 본인들이 또 안 풀었을 때, 풀어지지 않았을 때 변칙 있는 플레이 네. 이런 것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안재현 선수도 네네. 좀 과감한 공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는 제가 지금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디펜스가 많은데 공격으로 좀 초반에 공격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제 5번 게임입니다. 네. 안재현과 슈에페이의 마지막 게임 여기서 11점에 먼저 다다르는 선수가 두 번째 매치 네. 가져갑니다. 스타트가 참 중요하죠. 네. 여기서 두 포인트 정도만 따고 들어가면 자 이제 마지막 5번 게임 슈에페이의 서비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쇼페이가 범실이 뒤로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쇼페이 선수가 네.
커트성 서브스를 많이 넣습니다. 초반에.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러클성이나 돌려서를 넣거든요. 그렇네요. 네. 자기가 상부공이 안 잡혀지니까. 안전수. 과감한 레시브도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레시브. 찔러주고. 가볍게. 돌아서야 된다. 잘 받았어요. 아. 아~ 지금 잘 돌아섰는데. 네네. 상대방이 회전량이 방어수가 높기 때문에. 예, 예. 조금 타점을 좀 위에서 좀 잡았으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예. 그리고 조금 몸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예, 예. 사이드로 좀 들어왔습니다. 예. 1대1. 지금 같은 플레이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가져왔는데요. 네. 오, 그렇죠. 좋죠. 예. 안전. 아, 반응식도 좋습니다. 예. 리스크가 강했는데 예. 예. 안전 선수도 잘했어요. 이번에 빠른 타점 좋죠. 예. 저런 타임으로 계속 맞드라이브를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공격이 강하면은 그 받아치는 공도 빠르니까요. 그렇죠. 예. 아,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강원의 포인트. 예. 3대1. 어제도 우리 안재 선수가 대만 선수하고 마지막 게임에서 네. 2대0으로 지다가 3대0으로 역전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운이 오늘 이 중국전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5번 게임, 게임 스코어 2대2에서 마지막 게임입니다. 3대1.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안재현 선수도 이렇게 치키타가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네네. 지금 아쉽네요. 그런 기술이 좀 계속 이제 커트성으로 살짝 넘겨주는 예, 예. 저런 리시브가 예. 나오는데 그렇죠. 저걸 예.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상대방 백쪽 깊숙이 좀 치키타로 돌리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안재현 선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핸드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약간 변칙 레시브가 들어오니까 범실이 많았습니다. 범실이 있었습니다. 자, 상구 돌아서지 않으면 네네. 중진에서 백핸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빠른 드라이브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드라이브를 쓰기 받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슈엔 페이 선수 참 노련하네요. 네. 돌아설 때 예측하고서 이렇게 안재현 선수 파 쪽으로 레시브를 과감하게 하거든요. 4대3입니다. 자, 경장의 응원 소리가 뜨거운데요. 안재현. 아~ 자,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약간 중국 선수의 타임이 좀 빗맞아서 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볼 때는.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스피드가 오히려 붙은 것 같아요. 예. 4대4 동점입니다. 자,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 화투를 짧게 놓고 그 다음 볼을 상대방 백 쪽으로 길게 하는 것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엣지 맞고 나갑니다. 예. 아, 뭘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또 들어가니까. 그림 좋습니다. 예. 예. 여기서 한 포인트만 더 네. 안재현 선수가 가져간다면 더 자신 있는 플레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홈그라운드니까요. 예, 예. 예. 또 어제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응원단도 또 와주셨고 그렇네요. 예. 자신 있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재현 선수 과감한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변칙적인 서브를 넣고 리스브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약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선수들은 네. 자기 플레이가 안 바뀌었을 때는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플레이를 반대로 네네.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꿔놓는 거죠. 5대5 동점입니다. 게임 스코어 2대2에서 제 5번 게임. 안진수 좀 긴 서브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브가 되면 드라이브. 아. 공격을 해봤는데 예. 상대가 잘 받았네요. 아, 중국 벤치 응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감독도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죠. 예. 사실 뭐 두 선수의 실력 막상막하니까요. 예. 예, 알 수 없습니다. 또 중국은 굉장히 선수권 대회에 민감합니다. 네. 예. 드라이브. 아, 이번에 과감하게 노려봤는데. 아, 참 괜찮아요. 예. 과감하게 했고 좋았는데. 네네. 자, 이제 타임입니다. 예. 잘 풀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예, 점수가 예. 7대 5로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세동 감독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릴지 살짝 떠주고. 아, 이거 아. 돌아서면서 좋았는데요. 예. 한번 아, 떠주고 드라이브 야. 강하게 한번 노려봤는데 예. 예. 아, 이게 벗어났어요. 좀 본인도 아쉽죠. 그렇죠. 예. 너무 스윙이 짧은 코스였는데 네네. 너무 스윙이 컸어요. 예. 예. 저 짧은 코스에서는 좀 스윙을 짧게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저런 코스에서는 좀 상대방 가운데 코스를 보고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득점률 높은데. 자, 어린 선수들도 뭐 많이 참가하고 있고 와서 또 그렇죠. 관람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이런 국제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네. 아, 신유빈 선수 여자 카데트 네. 대표 신유빈 선수의 네. 모습이고요. 오늘 굉장히 시합 선전 많이 줬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아주 경기력이 좋습니다. 네. 또 밝아요. 네, 밝아서 참 좋습니다. 어린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과 네. 중국의 결승전 두 번째 매치. 마지막 게임입니다. 제 5번 여기서 게임. 이제 한 포인트만 또 하나 붙어야 네. 되겠습니다. 7대 5. 쉐이페이 선수가 한 포인트를 따라가면 쉐이페이 선수가 범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진짜 느낌 좋았습니다. 드라이브.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안재현수 특기 화드라이브가 특기 때문에 네네. 조금씩 자기가 공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그리고 뭐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작전 시간 지난 다음에 쉐이페이 예. 선수가 실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예, 흐름이 잠깐 끊기면은 그건 그쵸.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7대 6. 리스크 잘했습니다. 받았어요. 무리하지 받았어요.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렇죠 안재수. 아. 아, 저기 우리 안재수 특기인데 네. 오늘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예, 네. 본인도 많이 아쉬워합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냐고 뭐 이런 표정인데요.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조금 타점을 네네. 높이 잡아서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조금 약했습니다. 잘 받았고 여기서 네.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네. 네. 아, 아쉬워하는 안재현. 본인의 특기였는데 네. 8대6 서비스 저,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길게 하나 넣어도 좀 드라이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빠른 드라이브를 했으면 네네. 아, 그 중국 선수가 이 백핸드로 과감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네. 약간 늦춰서 드라이브 걸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늦었죠. 그렇죠. 저는 지금 한국 벤치에서도 하여튼 열기가 뜨겁습니다. 8대 7. 저기 좋습니다. 받아주고. 아, 뭐 이건 어쩔 수 없네요. 뭐. 아, 9대 7. 너무 아쉽네요. 네. 볼까요? 좀 상대가 먼저 기다렸거든요. 네. 9대 7이 됐습니다. 중국 선수들 지금 눈초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네, 집중력이 좋아요. 예. 좋아요. 받았어요. 들어왔어? 받았어요. 들어왔습니다. 아~
잘 받았는데. 세페이도 집중력이 좋네요. 작년에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패드해서 그런지 네네. 이번에는 굉장히 매섭네요. 선수들이 잘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쪽 코스로. 기승 감독도 좀 아쉬운 표정이죠. 네. 자, 지금 매치 포인트 10대 7인데요. 역시 중국을 이기려면 조금 빠른 타점에서 들어가는 타법을 좀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약간 타이밍 늦추니까 예. 또 범실이 나옵니다. 중국 측에서 타임을 예. 요청했습니다. 좀 흐름을 끊으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작전 시간 이후에 실점을 하는데요. 슈에페이가 지금 실점이 많았어요. 그런 운이 이후에. 또 이제 요 포인트 끝나면 네네. 우리 안전한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수가 10대 8. 네, 예. 게임 포인트가 2대 2인 상황. 여기서 11점. 그러니까 쉐이피 선수는 한 점만 더 득점하면은 이번 매치를 가져가고요. 지금 안지현 선수는 네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예. 예, 10대 10을 만들어서 듀스 한 다음에 다시 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쉐이피 선수한테는 네. 서브를 조금 다크 서브 좀 넣고 네. 안지현 선수가 스톱을 대든지 이렇게 건들면은 나오는 볼 좀 빠른 공격으로 들어가 네네. 이런 짓을 한번 내린 것도 내린 느낌이 제가 저는 듭니다. 네. 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네. 네. 지금 경기장에 모니터에 중계 방송이 잡히고 있는데요. 네. 예, 자신들이 잡힌 모습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드라이브 좋아요. 네. 안지현 선수 네, 서브 좋았습니다. 네. 공격 좋고 네. 다시 한번 이 공격을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안지현 선수 레시브인 줄 알았더니 안지현 서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정정하겠습니다. 안지현 선수 다시 한번 큰 서브 쓰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 정말 팽팽합니다. 예. 자, 제 5번 게임 실력이 듀스까지 왔어요. 이제는 누가 네. 이 포인트에서는 누가 네. 과감하게 네네. 공격을 하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경기장의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은 작전 시간 요청한 이후에 실점이 이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상대 서비스. 아, 포인트. 좋습니다. 요!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좋습니다. 네. 벗어났어요. 네. 지금 슈에페 선수 서브가 네네. 약간 회전성 낙글 서브였었거든요. 네. 그 위에서 저렇게 죽여주니까 네네. 각도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슬쩍 갖다 대는 느낌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않고 어지간하게 되다 네. 보니까 상대방이 타이밍에 이제 무너진 거죠. 드라이브 타이밍에. 자, 한 점이면 됩니다. 한 점. 똑같습니다. 공격입니다. 드라이브. 아,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우리 안지현 특기가 오늘 조금. 네. 득점력이 좀 낮네요. 원래 저게 다 들어가는 기술인데 괜찮습니다. 다시 화이팅하면 됩니다. 네, 예. 다시 듀스. 정말 두 선수를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우리 응원단, 우라차차 응원단들 감사하죠. 네. 그 응원에 우리 앉아. 자, 결승전답게 예, 응원 그렇죠.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11대 11입니다. 듀스. 리시브를 좀 짧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가볍게 넘겨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겠습니다. 아~ 자, 코스를 확 꺾어서 한번 네. 리시브 해봤는데 그걸 받아내네요. 또 세페이 받으면서 조금 볼이 꺾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꺾여오면서
우리 안재수 디펜스 범위가 좀 뒤로 떨어졌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좀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12대 11. 최고 자신 있는 거를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네. 바로 짧게 넣으면 상대방이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역습으로 좀 약간 긴 서비스도 어중간하게 긴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바꿨어요. 예. 커트 드라이브. 아하. 상대 드라이브가 더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3대 11로 제5번 게임 내주면서 두 번째 매치 쉐페이와 안재현의 예. 대결은 3대 2로 쉐페이가 이깁니다. 좀 너무 아쉽네요. 우리 자, 선수들. 잠시 후에 제 3번 매치 조대성과 시잉빈의